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자, 휴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600선을 좀 돌파하고 이제 전고점 자리를 좀 쉽게 좀 돌파가 나오면서 2600선에 대한 고착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 역시 코스닥 역시 870선을 좀 도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내일 출장과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으로 상승폭 자체는 좀 시가를 좀 돌파시키는 모습들보다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들을 보시면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데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도로 좀 나오는 모습이고 하지만 매도폭이 또 큰 편은 아닙니다. 반면에 선물시장에서는 선물 매수세가 3,100억 이상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좀 하락 개수보다는 상승 개수가 더 많은 상태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대형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이 동시 만기일인데 내일이 또 휴장이다 보니까 롤오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평상시보다는 좀 하루가 적기 때문에 선물시장의 수급들이 좀 쏠려가는 모습이고 특히나 다음 그늘물로 옮겨가는 수급들이 줄을 이루면서 나머지 종목들에 있어서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는 정도의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뭐 지지해줄 것이냐, 이번 주에 지지해줄 것이냐는 아직은 좀 미지수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2600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등락이 이루어지는 좀 짧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대형주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중소형단에서는 업종별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바닥권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도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흐름들에서 좀 최근 좀 되돌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와 바이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고 관심을 갖되 오늘 종가의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연휴가 지나고 나서 좀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일을 앞두고 이제 시장 코스피 2600선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잘 쉬시고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